저기 발생할 수좀 얼굴은 웃고 있는데 좀 슬픈 얘기 할 거야. 발생할 수 없는 일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6평 전까지 니네가 기대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걸좀 알아야 되거든. 총 45문제였잖아, 6평 영어가. 근데 45문제인데 거기서 듣기 17문제고,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독해를 주어진 시간 안에 28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상상 속의 너희들의 모습이다. 현실이 아니야. 조금 이따 현타가 올 거다. 알았지? 봐봐. 나는 애초에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강의를 하니까 19 플러스 9라는 강좌가 버티컬 리딩 직역금지라는 강좌가 나온 거거든. 이제 6평 이후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제 이거를 얘기해도 될 타이밍인 것 같아. 잘 들어봐. 영어를 매우 잘하는 애들. 미리 얘기할 건데, 니네들은 절대 이런 애들이 될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영어를 매우 잘하는 애들을 이제 개인마다 어떤 애 정도가 돼야 영어를 매우 잘하는 애다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영어를 매우 잘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진짜 잘하는 애들.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외국 생활 뭐 너희들이 나이가 뭐 19세, 20세 이 정도 될 텐데 외국 생활 막 10년, 한 15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았고 발음 완전히 네이티브고 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고 영어 자막 없이 그냥 완전히 하고 그냥 완전히 영어 진짜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영어를 매우 잘하는 애들이라고 내가 좀 설명할 거야. 그런 애들 보고 수능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이만큼이면 듣기 딱 끝나고 이제 시험지 거들 때까지 시간이 딱 요만큼이면 진짜 그렇게 영어 잘하는 애들한테 이 문제 풀라고 하잖아? 그럼 걔네들 이 주어진 시간 동안 꼼꼼히 뭐한 2, 3분, 5분 정도 남기고 꼼꼼히 다 읽을 거야, 걔네들은. 꼼꼼히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 꼼꼼히 다 읽을 거야, 그냥. 영어학적으로. 그냥 네이티브적인 관점으로 그냥 꼼꼼히 다 읽어. 구석구석 다 읽어. 모르는 단어가 없을 테니까. 꼼꼼히 다 읽어서 끝나기 한 2, 3분 전에 완다 읽어서 완벽한 정답지를 OMR 카드에서 낼 거라고. 내 사견이고 주관적 관점인데, 내가 영어 강사 입장에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6평 시험 볼 때까지 대한민국의 사교육에 쏟아붓는 어머님들의 그 의지와 기대는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사교육을 시키면 이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 나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쫙 그렇게 읽어서. 근데 6평을 봐봤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딱 느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빈칸 문제가 31, 32, 33, 34그 4개거든. 근데 거기에서 내가 34번 해설 강의를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보면 알 텐데. 34번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처럼 진짜 영어를 잘하는 애라면 지문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서 답을 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문제를 아주 많이 본 선생님들 있지.
나 같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나 영어학원 영어 교사 선생님들은 34번 같은 걸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활약해서 답 나와. 그게 내가 지금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느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어느 게 right 어느 게 wrong인지의 그러한 관점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길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철저하게 내가 이제는 지금 이 시점이 지난 11월, 12월 이제 수능을 딱 1년 앞둔 시점이었다고 했다면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기대를 그냥 작살내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내는 그때 생각했어. 6평 이후엔 너 그거 작살내줄게. 이거 빨리 버려야 현실의 본인이 누군, 내 실력과 내 환경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적응, 인지를 하고 6평 이후에나 제대로 너희들이 좀 정신 차릴 애들이 많을 거다 라는 걸 나는 매년 알고 있어. 매년. 지금부터 얘기를 1번, 2번, 3번 할 건데 여기에서 맨 끝에 3번 있지. 현실 인정. 이상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걸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야, 지금은. 6평을 그 전까지는 6평 기출문제, 그러니까 자기를 테스트한 게 아니지, 국가가. 그 전까지는 선배들을 테스트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구나 했겠지만 이번에 6평을 딱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는 뭔가 내 지금까지 학습 방법에 있어서 이게 옳은 거였구나. 아, 저게 옳은 거였구나. 여기가 좀 잘못된 거네. 그거를 우선 인지를 해야지 돼. 그게 해설 강의거든. 이 해설 강의를 선생님 것만 봐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고 사이트에 돌아다니면서 메가스타디 사이트에는 선생님들 것도 보고 다른 사람 것도 좀 봐. 보면서 그 볼 때 그 눈이 지금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게 과연 저렇게 했을 때 저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저게 이상적인 건가?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그걸 판단을 해서 어느 게 진짜인 건지 우선 감정적으로,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좀 느껴야 돼. 6평 치르고 나서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알겠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두 번째 가기 전에 다시 여기로 돌아왔을 때. 내가 해설 강의를 찍어놨는데 33번, 34번에서 34번이 이번에 고난도 넘버 원이야.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 34번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상이 아니라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대로 문제를 풀면은 이거는 진짜 몇 초 만에 풀릴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여기서 스킬을 무조건 배워라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는 조금 깨달아야 될 타이밍은 아니냐라는 거지. 아까 여기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 학원인가에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는 이상만 쫓았다면 이제 좀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 아니 어떻게 그 지문을 못 맞히겠는데 모르는 단어,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럴 때는 약간의 방법을 써서, 그게 컨닝은 아니잖아. 해설 강의를 보면 알다시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 빈칸은 빈칸 주변을 보면. 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이들의 기본기를 닦는 건 당연히 당연한 일이야. 근데 어느 타이밍쯤 가서는 기본기를 더 닦을 수 없는 시간적 압박감이 느껴지는 시점이 있어. 그건 바로 6평 이후지. 6평 이후는 이제 4, 5개월 남은 시점이야. 지금까지 했으면 이제 현타 오는 거고 나 잘못했었구나. 방법 찾아야 된다 이제는. 버릴 거 버려야 될 타이밍이야. 알겠어? 그런 관점으로 해설 강의를 꼭 봐야 돼. 여러 개를 그게 현실로 쓰일 수 있는 문제냐. 이상적인 거냐. 그 선생님 하시는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4개월 정도 있는 남아있는 관점에서 내가 4개월 동안 영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텐데 요 정도의 시간을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로 적용했을 때 답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야. 지금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만약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지 주고 4시간, 5시간 준다면 충분히 읽은 다음에 문제 풀어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꼼꼼하게 다 읽으면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시험의 본질이 그렇지가 않거든. 이제는 인정을 좀 할 때가 돼 있어.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EBS 홈페이지 가면 EBS 수능완성 이제 두 번째 교재가 이 두 번째 교재가 발간 일이 7월 초쯤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 근데 실제로 서점에다가 물어보니까 7월 11일, 12일 뭐 6월 여기서는 7월 초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6월 중순쯤 나온다고 서점에 나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 저번에 수능 특강 해봤겠지만 수능 특강 양이 조금이었어.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거든. 학원에서 한 번에 현강에서 3시간 수업하는데 6주, 6주나 7주 정도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EBS만 3시간 내내 했을 때 6, 7주가 지나간단 말이야. 알았어?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나가. 그럼 지금이 6월 초인데 6월 중순에 EBS가 나오잖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EBS만 해도 6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쯤이 돼버려. 일주일 전, 2주일 전쯤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수능 완성 출제된 거 나온 거 1회도 딱 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9평이래. 그럼 9평은 또 망하는 거지. 다른 거 제대로 공부 못했으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시간은 없어. EBS 수능완성 등장이야. 더욱더 이상적인 모습을 쫓을 때가 아니야. 엄마 아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읽어서 문제 풀 거는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지 되는 거지. 근데 시험장에서 그 정면 승부도 풀어도 해야 되지만 약간의 기술과 스킬 같은 거를 알고 있어서 그게 점수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배워놔야 될 때야. 이제 진짜로 19 플러스 9를 너희들이 제대로 너희들 걸로 만들어야 될 때 타이밍이야. 알았어? 진짜 중요해. 해설 강의 보면서. 선생님이 영어를 강의하는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교적인 사상 그런 동향보다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선생님이 항상 좀 머리가 돌아가. 뭐 어때? 실체가 중요하다 이런 식이지. 6평 끝나고 많은 생각이 있을 거야. 시험을 잘 못 봤네. 잘 봤네. 이런 관점으로 6평의 너희들의 경험을 해석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어제 시험 치렀으니까 오늘 한 2, 3일 동안 잘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짜도록 해봐. 알았어? 이제는 문제풀이 기술에 확실하게 힘을 좀 쏟아야 될 타이밍이야. 알았지?